데서 나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시켜 주나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 안에서는 나만,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나만 성공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희망이 보이고, 지금 그분이 이 현장에 와 계시지만 잠깐 아껴둘게요. 예, 그분이 순서가 처음이 아니라서.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이제 젊은 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유심히 이제 지켜봤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센터의 단장님이신 너정구 단장님의 따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의 딸이 이 일을 선택을 했다. 저는 그것도 비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그 영 리더스 클럽에 진입을 해서 진짜 열심히 센터에서 뛰어다니면서 사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희도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또 여기 와서 애터미를 선택해서 하는 이분 네, 모시겠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사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선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이제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선택했다는 건 도대체 왜 선택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성은 국장님을 모시고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샬루즈 마스터 노성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는데요. 우선 강의를 먼저 하기 전에 사실 방금 이제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나오신 분이 짠 하고 나와야지 이게 순서에 맞지만, 네, 제가 먼저 조금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먼저 이제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성공하셨으니까 당연히 따라서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제 부모님이 성공하신 거랑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애터미 제품 굉장히 오랫동안 애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뭔가 영업 같은 걸 잘해야 되지 않나? 말도 잘해야 되고 뭐 강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쪽이랑 너무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막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음악 전공인데,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너무 떨려가지고, 아, 난 이게 공연 체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너무너무 이런, 근데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처음 제가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못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애터미 속에서 깨어나가고 있고, 또 제가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만 했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과연 배울 수 있었을까?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공이 또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천문학, 또 신문방송, 그리고 실용음악, 이렇게 전공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을 세 가지나 했는데, 뭐 다 이제 전공은 완전 또 맞고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네,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다양한 IT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
누구보다 빠르게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IT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음악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싱어송라이터 전공이에요. 그래서 작곡을 해봤기 때문에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술들을 쭉 보니까 제가 음악을 만드는 그 과정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인공지능이 사실 저는 예술이라는 음악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시대가 왔을 때 음악, 예술만큼은 대체할 수 없겠다.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당시에도 이미 인공지능 때문에 전문직들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앞으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인공지능한테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서울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 사회계급도를 보시면 0.001%의 플랫폼 소유주 그리고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계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 시기가 빨리 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여기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실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TV에 나오는 광고 활동 또 아나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이분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든 가상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 가면은 가상인간이 실제인간 인플루언서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 있는 플랫폼 스타도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 뭐 이제라도 유튜브 스타라도 해봐야지 인플루언서라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네 벌써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인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플랫폼 비즈니스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있죠. 쿠팡이나. 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아이템을 찾아야 될지를 세우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제가 세웠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블루오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는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그런 블루오션인 아이템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타겟층이 좀 넓어야겠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 소득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타겟층이 좁은 것보다는 나이나 또 세대나 국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진짜 그런 아이템이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구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회전율이 높은 아이템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아직 20대였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들지 않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제가 했던 생각이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책을 읽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보면서 이런 기준으로 아이템을 찾게 됐는데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애터미가 제가 딱 찾고 있는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이제 애터미는 보니까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내가 그냥 소비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소비를 연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들 있죠. 센터나 아니면은 본사나 이런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진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왜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애터미는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남한테도 피해 줄 것 없고 나도 피해 받을 것 없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더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종류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노동 소득으로는 나의 뭐 노후는 물론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들 깨닫고 이제는 자본 소득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 소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런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시 얻는 그런 금융 소득인데요.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고 또 능력도 리스크도 있고 당연히 또 내가 능력도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처럼 능력이 없고 아니면 자본이 없고 아니면은 나는 능력이나 자본도 있지만 리스크 없이 나는 돈을 더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소득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을 만들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저 소득이 늘어났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더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이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이런 쪽으로 강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바꾸고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요즘 해외분들도 줌으로 같이 사업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다양한 또 세계적인 또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 이제 막 코로나가 지나갔나 싶었는데 또 다양한 위기가 저희를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미리 준비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뭐 전쟁이 나든 또 지금 뭐 원숭이 뭐 그 병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네 그런 시대적인 변화,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또 갑작스런 질병이나 그런 위기 상황에도 애터미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에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터미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라고 하는데요. 바로 24개 법인의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미국, 멕시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 해서 이 올해 또 몽골이나 독일 이렇게 오픈까지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제 애터미 회사를 정의를 하면은 글로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인데 매출의 35%를 돌려주는 그런 독특한 그런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좋은 제품도 싸게 쓰지만 매출의 3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애터미는 시작을 했고요. 창립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매출 1조를 10년 만에 돌파한 기업은 이제 네이버와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9천억 원을 넘었고요. 작년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43%나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통합 매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애터미는 이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그러니까 세계 모든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탑 10에 애터미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탑10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또 작년에는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이 20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터미가 저 굉장히 수출도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애터미의 이런 우수한 경영 능력을 인정을 해서 이런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서도 애터미 저희 회장님이 표지 모델을 장식을 하면서 이렇게 애터미가 소개가 되었었고요. 또 최근에도 이제 탑10에 들면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 들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번 뉴스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0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영양 크림으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매출액이 3,8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 유럽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애터미가 해외 시장에서 토종 다단계 업체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또 애터미가 소개가 되었고요. 또 특집 다큐멘터리도 SBS 비즈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혁신이다라는 타이틀로 나왔으니까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제가 앞에서 애터미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애터미가 생각보다 큰 회사네. 애터미 그냥 다단계 회사인 줄 알았는데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런 회사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글로벌하게 연 매출 2조를 넘게 24개국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애터미 제품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애터미가 이제 뭐 뒷부분에서 저희 마케팅 플랜에서도 설명을 잘 해드리겠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소비만으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건데, 이게 소비가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제품을 샀는데 이거 한번 사니까 더 사고 싶지 않아, 별로 품질도 안 좋고 가격도 안 좋아 하면 다시 구매하지 않겠죠. 근데 애터미 제품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질과 가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한번 소비하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소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컨셉의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터미 제품의 컨셉은 바로 대중명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메스티지라고 해가지고 애터미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바로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가격의 명품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뜻도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보면, 절대 품질은 같은 가격이면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절대 가격은 같은 품질일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비싼 건 비싼 값 판다, 아니면 싼 값 판다, 이제 비지떡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개념을 완전 뒤집어버린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소비자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통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애터미는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정말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한 제품을 이제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아니면 마트만 가봐도 너무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런 고민을 애터미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애터미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그 제품의 안전성이랑 안정성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믿고 쓸 수 있고, 게다가 소비만으로도 이득인 그런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만으로도 이득인데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 소비가 다시 자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절대 제품이라고 불리는데, 이 절대 제품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오텍 코리아의 칫솔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포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보여드리기 쉬워서 보시면 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 투명한 플라스틱은 재생하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 칫솔 모는 굉장히 부드러운 미세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 노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까지 뿌려져 있는 순금 칫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균작용까지 되는데, 그래서 FDA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까지 등록이 된 굉장히 고급 칫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다른 곳에서는 뭐 예를 들어 약국에서는 뭐 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마트에서는 2,000원, 그리고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는 1,60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제품을 애터미에서 99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 제품은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사실 990원이라는 그 칫솔, 990원, 1000원 이런 칫솔을 밖에서 사보시면은 한번 써보고 이거 다시 못 쓰겠다 이 정도로 그냥 여행 갈 때 어쩌다 못 써서 그냥 사는 그런 칫솔이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고급 칫솔을 990원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을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직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동안 제조업자에서 뭐 도매, 뭐 중간 도매, 뭐 소매상 각각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은 이 중간 단계도 돈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통비도 들죠. 그리고 또 TV 광고도 해야 되니까 광고비도 들고, 또 임대료도 들고, 인건비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건데, 애터미는 제조사와 소비자를 최단거리로 직거래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4개국에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 회원 1,600만 명이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또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품 일사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터미에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을 애터미가 한 회사만 골라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들어보신 회사들 많으시죠. 뭐 메일유업이라던가 아니면 연세우유 그리고 네 뭐 해피콜 신세계푸드 이렇게 이미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애터미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조사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랑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네, 품질 관리 컨설팅 받는 비용도 애터미에서 지원을 해줘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협력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뭐 필요 자금 있을 때 이제 뭐 대출을 해오면 거기 이자도 붙게 되면 거기 그게 또 그 제품 원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직접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줘서 품질 개선 설비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원재료 구매 자금을 미리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코스트들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제품 경쟁력은 훨씬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또 제조사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어서 원가 절감을 해줍니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하게 또 애터미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노력으로 애터미에서 이제 애터미와 함께 하는 이런 협력사들은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이제 코스트하게 성장을 한다든지 이제 글로벌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에서 이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부 재질 관리에 대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치를 보면 실제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되는 70% 이상이 원료단, 특히 원부자재단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사와 함께 그 원부자재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게 품질 관리하는 부분이 협력사가 제공받는 원료단의 업체들까지 직접 심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해당 파트 항목 하나하나별로 그 원료단의 성적서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가 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그 원료 중에서도 원산지와 그레이드, 저가 원료들을 배제하고 최고급 원료들만을 써서 화장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료들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각종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다른 타사와 다르게 어떤 중점관리 포인트를 관리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마크 하나 또는 표시 문화 하나 그리고 뒤에 보면 전부 표시면에 원재료 내용이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원료까지 저희가 확인을 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확하게 측량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는 배합비가 준수가 됐는지 향후에 제품까지 했을 때 내용물에 영향을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좀 관리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 말고 안정성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성은 중금속이 있다. 뭐 미생물이 적합하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고요. 안전성에 대한 건 뭐냐면 저희가 실험 보관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보관 온도까지 이런 기능 성분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액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씨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는 냉장 제품 같은 경우에 4도씨 그리고 25, 35, 40, 50 대부분의 비타민 제품은 40도씨에서 보증을 합니다. 저희는 과하게 50도까지 제품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게 타사와 좀 다른 점이에요. 법적사항 이외에도 이런 안정성 테스트까지 하는 회사는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화장품에 들어가는 자재는 회원분들께서 사용하기 편하시고 불량률이 없도록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재
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애터미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안정성과 안정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희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꼭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애터미 제품이 방금 정말 좋고 정말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 원가 비율이 46%에 육박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원가 비율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 회사는 없거든요. 이런 뭐 생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 뭐 10%만 돼도 막 이렇게 만족하고 그러는데 애터미는 46%. 그러니까 내가 내는 제품 가격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원가인 거예요. 네. 평균 원가가 46%나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또 판매 관리비를 철저하게 줄입니다. 저희가 이건 면도칼 경영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를 최대한 줄여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10년 동안 꾸준히 원가는 상승했고 또 판매 관리비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애터미의 이제 다양한 베스트셀러 중에서 탑2, 네,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모임인데요. 해모임은 이제 7년 연속 동접업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누적 매출이 2조를 돌파한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한 것이 바로 애터미 해모임인데요.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NK세 활성화 그리고 사이토카인 생성 또 면역세포 활성화 등등 이런 면역력에 좋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해모임을 드시고 뭐 이렇게 난 뭐 이런저런 면역력에도 도움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많이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그것 외에도 이것저것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나는 이게 뭐 어디도 좋아졌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것들이 하나둘씩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제 학술지나 논문 등으로 통해서 다양한 애터미 해모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피로 회복이나 운동 수행 능력 증진 그리고 위 손상 보호, 간 손상 질환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애터미의 다양한 다른 효능들이 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애터미 해모임의 놀라운 그런 기술력과 또 이렇게 판매를 보고 다큐멘터리가 두 번이나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애터미 이제 해모임도 광고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모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애터미에서 가장 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혈시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인실상, NEP 인증, 특허 기술상 수상까지 화장품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 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 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애터미에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게 어렵다 하시지 말고 한번 써보시면 아 좋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일단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성분들을 전달할지가 중요한데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물성 EGF라던가 뭐 등등등 네, 많이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나 상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직접 필요한 부위에 찾아가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백이 필요한 부위에는 미백 성분이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고 주름이 진 곳에는 주름에 좋은 성분이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세요. 이게 말이 돼? 막 이러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상이나 받은 겁니다. 뭐 IR52 장영 실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굉장히 비싸고 좋은 화장품들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NEP 인증도 굉장히 좋은 인증 마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기술상입니다. 아까 세종대왕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몇만 개의 특허가 등록이 되는데 그중에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들어간 이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세종대왕상이라는 거는. 네, 뭐 특허청에 다양한 진짜 엄청난 IT 기술들과 이런 여러 기술들이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애터미 화장품이 1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좋은 기술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 화장품 브랜드 랭킹에서 쟁쟁한 브랜드를 제치고 5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재작년이죠. 이제 상위 10개 책임 판매 업체 생산 실적에서 애터미가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제가 애터미가 제친 그런 회사들을 옆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들 진짜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제치고 애터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3위인 애경 산업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절대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다양한 수상을 했습니다. 영국 화장품 박람회 3관왕 수상을 했고요. 중국 메이어워드 대상에서도 시너젠프리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에서는 제가 아까 그냥 써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써보세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교환 환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진짜 내가 끝까지 다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면 해드립니다. 근데 애터미 제품은 너무 좋고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품을 안 해요. 그래서 반품률이 0.2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00개 중에 1~2개 반품한다라고 보는데 거의 그것도 뭐 이제 잘못 주문했거나 뭐 그런 거가 대다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면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터미는 CCM 인증 마크도 받았는데요. 국내 수백만 개 기업 중에 180여 개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 마크인데 바로 고객 위주의 경영을 한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인증 마크입니다. 네 이번에 재인증도 재인증이 더 힘든데 CCM 또 재인증을 받았죠. 게다가 애터미는 계속 요즘에 막 물가가 상승한다 막 이러는데 오히려 애터미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해모임 용량을 같은 가격으로 두 배나 늘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30%에서 시작해서 지금 48%, 54%를 거쳐 용량 두 배인 60%로 늘려줬습니다. 네, 그 한 포당 용량은 그대로 그래서 두 배나 늘려주었고요. 뭐 이런 스킨케어 이런 화장품들도 용량을 또 늘려주었고 뭐 치약 같은 이런 생필품들도 용량을 늘려주었습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인증을 받았고 이제 좀 그래서 진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저렴하냐 하면은 한번 집에 가서 본인들이 쓰고 계신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터미 제품 5가지를 한번
내가 원래 사용했던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용량이랑 가격을 비교하는 건 기본이죠. 거기다가 이제 성분 그리고 인증마크까지 다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애터미 제품이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가장 시간 관계상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연 유래 엽산을 한 가지 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연 유래 엽산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기 자연 유래 엽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60개로 다 같고 일정 용량이 80마이크로그램, 80마이크로그램, 여기 400마이크로그램이니까 가격 두 배로 하면 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가격 비교해보시면 애터미가 3분의 1 이상 더 저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 성분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애터미는 유기농, 부원료 등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게다가 인증마크가 또 중요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인증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인증마크인데 애터미는 이렇게 GMP 인증은 당연히 받았고요. 건강기능식품 비교해보실 때 건기식 인증마크는 당연하고 이 GMP 인증마크도 꼭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다양한 인증마크 세 가지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증마크로도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인증마크 받는 거 굉장히 비싸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인증마크 하나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애터미 제품의 특징은 일단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이 너무 좋아요. 게다가 안전하니까 꾸준히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사실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맛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효과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효과를 봤으니까 또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자연스럽게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500대 기업에 들어갔는데 보시면 네, 굉장히 또 쟁쟁하게 바로 위에 있는 회사랑도 뭐 다른 것도 다 비교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알아서 뭐 비교해 보세요. 네,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 비즈니스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제 지금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MBA 코스도 네, 애터미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온라인까지 온라인에서 나의 인터넷 쇼핑몰 애터미 제품과 또 아자물 제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APP 서비스도 애터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터미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 정말 최초로 100억을 기부하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 또 애터미가 컴패션에 $1,000,000를 기부를 했습니다. 애터미는 이제 초기부터 창업 초기부터 꾸준히 나눔의 문화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유통 및 생활용품 기업 중에서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 1위를 애터미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터미는 내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벌어놓은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도 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착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애터미 이제 제가 회사랑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제품을 전달을 하면은 정말 처음 들어봤다는 식으로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이 있었어? 라고 하시면 사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거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몰라서 사람들이 못 쓰고 있는 정말 좋고 근데 정말 저렴한 제품을 또 이렇게 또 나눔도 많이 하는 이 좋은 회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애터미 일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좋은 걸 사람들한테 알려줬는데 이게 내 사업이 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요즘 정말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마케팅 플랜과 비전을 더 들어보시고 애터미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 체질은 아니라고 했는데 무대 체질이신가 봐요.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통통 튀는 매력으로 우리한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성근 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성훈 국장님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성공자님의 자제분이시잖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만약 애터미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는 나의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 같은 경우 내가 이사면은 내 자식한테 이사를 물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렵다 보니까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근데 애터미의 이 정보를 자식한테도 해서 같이 이제 이 사업을 이뤄내는 그런 좋은 일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꽁꽁 이제 숨겨뒀죠. 좀 전에 그 주인공을 모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지난번부터 검색해서 다운받는다고 했는데 못했었거든요. 멜론에서 이제 검색을 하니까 440원에 들어가고 그 기부금이 전부 다 이제 기부가 된답니다. 근데 회사에서 440원을 보태서 컴패션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부하는 나눔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액은 다 이제 기부가 돼서 이제 역시 본인들은 안 챙겨가는 부분. 그렇지만 또 이제 애터미 안에서 물론 이제 애터미의 성공도 이뤄내겠지만 우리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이러한 이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이어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형준 본부장님을 모시고 꿈을 이뤄내고 계시는 이분을 모시고 뭐였죠? 마케팅 플랜하고 비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하면서 기부하는 미라클 메이커 김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 이전에 또 이 자리에서 또 이제 강의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코로나가 스물스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들 마스크 이제 끼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시지만 또 이 오늘같이 또 더운 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쭉 들어보시고 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제품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들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자 이제 회사 좋은 것 같아. 또 글로벌로도 또 잘 나가서 회사 망할 일은 없을 거는 같아. 자, 근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방문 판매법 법률에 의한 다단계 회사다 보니까 이 다단계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회사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싫든 좋든 회사 입장에서 싫든 좋든 35%라는 녀석을 다시 소비자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대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법인가요? 안 좋은 법인가요? 좋죠. 근데 이제 그 35%를 정말 뭐 젊고 이쁘다고 많이 판다고 더 주고 또 이제 연세 드시고 또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다고 덜 주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가 자 마케팅 플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소비자에게 우리 애터미 제품을 마케팅 해줬으니 여러분의 경제적인 책임을 우리 회사가 플랜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모코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서 벗으면 복면가왕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안 돼. 네, 요 소개로 보면은요, 이제 저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소개로 또 누구에 의해서 또 기막힌 우연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요 표는 이제 본사에서 자, 애터미 소비자부터 요런 순서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아까 35% 이내에서 수당을 받아 가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사업자, 이제 시스템 소득을 안게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본사에서 이제 만들어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나는 제품은 필요 없고 제품은 모르겠고 나 그냥 돈 벌려 왔어 이런 분들도 사실상 간혹 계세요.
그런데 어떡하죠? 다시 그런 분들도 저쪽 1단계로 다시 가셔서 애터미 소비자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십시다 라고 다시 안내, 권면을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애터미 제품 한 개도 안 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죠? 있는데 제가 말을 안 시켰나요? 네. 그래서 보통 애터미 소비자, 그냥 내 아는 친구가, 내 아는 언니가, 내 아는 가족이 한번 먹어봐라, 써봐라. 정말 싸고 좋다. 그런 이유로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좋아. 진짜 좋고 가격은 웬걸? 너무 가격이 싸네. 나 이제는 이마트, 저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가지 않아도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를 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소비자의 마인드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보면은 CGV에서 돈 한 장 받지 않더라도 내 친구들한테 미워도 다시 한번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네, 정말 아바타 한번 봐봐. 정말 너무 재밌더라 라고 광고하듯이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CGV에서는 재밌는 영화 홍보해줘도 돈을 안 주는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우리 제품을 써보고 좋은 것을 광고를 해주면은 광고비를 준대요. 자그마치 회사 매출액의 100% 중에서 다 회사가 가져가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법한 35%를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쓰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알리다 보면은 이렇게 최초 후원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띵동 야 이거 6만원 웬 돈이니? 라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가면서 저희 솔직히 부부도 이 애터미 사업을 딱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진행할 때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품은 좋았는데 그 수당 72,640원이라는 녀석이 이게 왜 들어왔지? 라고 하면서 퀘션마크를 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이제 더블링, 승수의 효과로 인해서 더 재밌는, 짭짤한,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도 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이 확장되더라. 라는 이제 개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애터미 사업에 다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쵸? 근데 요 성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소비자로서의 진행되어 와야 되는 그런 순서라고 치면 요거는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요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맨 왼쪽에 보면 글씨가 너무 조그맣죠. 그죠? 맨 왼쪽에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라고 합니다. 미친 개보다도 무섭다는 게 다단계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인정해요. 우리 애터미는 아니거든 하면서 싸울 일이 아니라, 저희는 누구를 만나도 다단계 인식이 좋은 분보다도 다단계 인식이 안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제품으로 비싼 가격으로 나 돈 벌려는 이유로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부담을 줬다라는 거죠. 피해를 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애터미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대요. 비슷하게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쓴다고 합니다. 아, 애터미를 누가 만드셨죠? 박한길 회장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업자, 그죠?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귀재예요. 타 네트워크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야,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이런 녀석이 없으면 진짜 좋겠다. 게다가 요런 녀석들까지 오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절치부심해서 만든 게 애터미다 보니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 새로 썼다라고 그렇게 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의 원리, 아까 우리 노성훈 국장님께서 또 너무 상세하게 잘 말씀을 주셨어요.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소비자는 당연히 몰려오면서 생겨나는 판매량으로 우리는 나눠 갖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거두절미하고 요 부분 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는 좀 설렁설렁한데 요 부분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30년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모자이크 처리에서 다단계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다단계 회사라는 게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몇 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은 빼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마음속으로 보통 제가 여쭤봤더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허락받고 다단계 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가 122개 업체나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는 또 내년에는 있어질지 없어질지 몰라요. 고로 이 회사가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간판 바꿔서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야 진짜가 나타났대, 후루룩, 야 망했네, 저기 진짜가 나타났대, 그런 개념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불나방 부대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처럼 진정한 네트워크 다단계는 제품 자체가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마구 몰려와야 되고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글로벌로 확산이 되면서 진정한 모래성처럼 한번 무너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꾸준하게 3대가 상속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왜 그런 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알아볼 데가 없었어요. 인프라도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도 그때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야 너 나 못 믿냐? 한번 와봐봐. 카드 들고 와봐봐. 우리 돈 벌어보는 멋진 성공자가 되자. 등등.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해졌죠. 여러분들 핸드폰이 무슨 폰이에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안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쯤에 이렇게 정보 공개가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2개 업체에 작년 기준에 그런 매출 성적표가 1위부터 몇 등까지? 122등까지 다 고스란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 어떤 회사는 요런 제품으로 1등 했구나. 아, 어떤 회사는 꼴등이구나. 고스란히 성적표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보 공개를 딱 보시면 다단계 판매 사업자라고 또 그 안에서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뭐 애터미를 치고 싶으면은 쳐보시고, 이제 암 걸리는 길로 또 내가 궁금하다. 암 걸리는 길 뭔지 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와, 나름대로 준비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뻘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그런 그 회사를 검색을 쫙 해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22개 업체나 되는 그런 회사들이 목록이 쫙,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매출액, 매출의 35%를 나눠줘야 되는데 법인데 많이 나눠줘도 걸리고 이제 경고를 받고 말도 안 되게 조금 줘도 걸리는데 우리 애터미는 재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거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작년 거 2021년 자료는 다음 달이죠. 7월 19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2022년이니까 작년 거겠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매출액이나 이제 그런 판매원 수가 조금 상이하니까 아 이거 거짓말했구나 또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연도수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또 재밌는 거는 법률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판매원 수와 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이제 글씨는 조금 해서 안 보이시겠죠.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나 6만 원 안 받아도 돼. 근데 너희 치약 칫솔 좋더라, 얘. 너희 해모임은 내가 평생 먹을 것 같더라. 그런 소비자가 9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나 어차피 내가 쓰는 거 아까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했더니 수당까지 주더라. 한 번 6만 원이라도 받아본 사람까지 카운터를 해서 봤더니 약 9대 1의 황금 비율. 아, 재작년만 이런가? 제가 재작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쭉 봤더니 이 비율이
단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많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처럼 사업을 결단, 부업으로 결단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안내하신 스폰서님들과 제대로 조직적으로 팀워크만 맞춘다라고 하면은 와 진짜 나 사업자로서 망하지 않겠구나. 특히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 회사가 망해서 정말 피해봤는데 제품이 안 좋아서 반품 들어와서 피해봤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이제 우리 애터미를 제대로만 알아보신다라고 하면은 큰 매력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돈이 되고 어떻게 돈을 버는 그 마케팅 플랜에 특징이 있대요. 이 특징이 가입비 유지비 없다. 가입비 유지비 당연히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오히려 있는 회사가 이상한 건데 우리는 을에 가입비를 내고 또 이제 진입비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죠. 왜? 그쪽에서 쫄래쫄래 가면 그래요. 아 사장님 하다못해 포장마차를 한다 하더라도 포장값이 들고 마차값이 드는데 공짜로 지금 돈 벌려고 오셨다고요? 에이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듣고 보니 그래. 근데 애터미는 슈퍼마켓이래요. 마트를 체인지하면은 돈이 벌어질 수 있대. 그런데 왜 가입비 진입비를 내냐. 박한길 회장님은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터미를 만들기 전에 아 이런 녀석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녀석은 당연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대표적으로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는 없다로 목에 칼을 대고 내가 가입비를 없앴는데도 회사가 망하면 제품이 안 좋아서 소비자가 떠나간 거다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차라리 망할 회사면 빨리 망하자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이너리 공유 마케팅이에요. 다른 회사들은요. 야 애터미도 바이너리야 우리도 바이너리야. 근데 저희는 제가 두 글자를 더 붙여놨죠. 바이너리 공유 마케팅입니다.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부분 제가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이제 연관되어져서 나온 게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이래요. 예전에는 원 서버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딱 이제 직관적으로 서버가 하나래요. 컴퓨터가 하나고 내 회원 번호가 하나래. 이 나라 오픈됐다고 다시 회원 가입. 저 나라 오픈돼서 다시 회원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국어도 잘하면 중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일본어도 잘하면 일본에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 서버, 글로벌 원 마케팅을 이제 신의 한 수로 두고 있는 우리 애터미를 이제 선택을 잘 했죠. 이제 글로벌 원 마케팅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자, 한국 사람, 한국 국기 보이시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좌우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우리 언니 하와이에서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언니한테 정보 좀 전달할까? 하면서 하와이에 그룹이 생겨버리고 우리 오빠 중국에서 무역하는데 우리 오빠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내 인맥은 없어도 소개 뭐다? 소개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애터미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4개의 나라가 법인이 오픈이 되고 있다. 저도 영어도 못하고요. 정말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좌우로 지금 한 7개, 8개 나라가 정말 튼튼하게 센터까지 운영이 되면서 정말 밤에 자는 그 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샬라샬라 누군가가 제품을 사서 그 포인트가 내 걸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행복해요. 야, 5년 전에 그 정보를 내가 몰랐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다들 자영업자 문 닫고 직장인들 잘려 나가고 있는 판국에 내가 자본금이라도 있었으면은 하다못해 김밥 해분이라도 좀 할 텐데 그런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내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애터미라는 도구가 정말 3년 뒤, 5년 뒤에는 아마 지금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죠? 이제 큰 수확으로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의 큰 신무기가 글로벌 원 마케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다른 네트워크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애터미가 첫사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네트워크는 어떤 수당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요 핀 달고 다니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소위 말해서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혹은 우리 회사를 좀 알아보러 오세요라는 그런 이제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저희 직급 정도 성공자이신 분들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 얘기라도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갓 어설피 알고 이제 저희를 만나러 오시면은요, 마케팅 플랜을 오히려 제가 여쭤봐요. 근데 말을 잘 못합니다. 이유는 너무 어렵대요. 몇 대까지는 몇 프로고요. 계산기 없으면은 마케팅 플랜 설명을 못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 다니는 분은 다음 달에 내가 얼마 나올지 계산조차 못해요. 알아서 계산해서 통장에 찍어주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 자영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이 굴러가고 손익분기를 계산을 못하는지, 그것도 계산이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 누적과 상한선 제도라는 부분이 저는 잘 다녔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 애터미를 선택할 수 있었던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하는 재구매가 일어난다라는 부분 하나. 두 번째로 늦게 시작했죠. 제가 이제 5년 전에 시작했다 보니까 총 역사로 보면 애터미가 한 7년 정도 이후에 제가 이제 알아먹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따 설명해드린 상한선 제도라는 부분 때문에 뒤늦게 또 이제 자신을 또 얻게 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방금 설명드렸던 글로벌 원 마케팅. 내가 말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어떻게 또 이제 리더십이 없다 하더라도 팀워크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성공 시스템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먹고 시작을 한 게 지금 딱 이제 5년째가 됐는데, 자, 이 모든 부분에 내가 돈으로 환산 받을 부분이 이제 기준점이 포인트 밸류라는 PV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다록 안에 모든 제품에는 가격 옆에 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회사와 우리와 마진을 매출을 같이 나눠먹는 기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터미에는 아자말 포함 포인트가 없는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좋은 회사 당연히 맞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금 졸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졸리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운전 중에도 좀 졸음이 쏟아진다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잠이 싹 달아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이 오른손 가지고 옆으로 쭉.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직 잠이 안 깨셨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따기를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도 지금 조금 이제 피곤했는데 잠 깬다 그러실 겁니다. 예, 이제 따기가 최고입니다. 예,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제가 또 더 못하는 한국말이지만 이제 더 긴장을 해서 조금 긴장을 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회사에서 또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으신 이유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애터미의 제품은 쓰고 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처럼 포인트가 없었던 마트에서 사용하다가 어느 날 진짜가 나타났다 하면서 애터미라는 녀석이 딱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된 이후에는 수당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회사 매출액의 35%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또 수당 종류를 봤더니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또 이제 교육 수당이라고 있는데, 교육 수당은 이런 교육 센터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장님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겠죠. 그럼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봐야 될 두 부분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래요. 또 직급수당 왠지 직급자들한테 주는 거구나. 근데 또 타사는 직급수당이 후원수당보다 매칭수당보다 추천수당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됐다라고 해요. 사장님 여기 지금 돈 벌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시려고 하면 화끈하게 우리 직급도 도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포인트가 높은 쪽으로 옆에서 살랑살랑 또 이제 부채질을 했지만 우리 애터미는 직급수당보다 후원수당이 두 배 이상이 더 많대요. 그 말은 저희는 아무리 뒤져봐도 판매수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매칭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단 오로지 우리 소비자들한테 광고해주고 후원해주면서 받는 수당이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 후원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여태까지 월급쟁이, 봉급쟁이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딱 받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은 그 다음 달에 이제 카드값 띵 나가고 또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또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월급데이 하루에 한 달에 하루만 잠깐 즐거웠지만 저희는 이제 주급이래요. 매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가 여기서 지정해놓은 회사와 나와 약속한 포인트가 매칭이 되면은 잘 체크해놨다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띵동 하고 입금을 해준다. 그래서 저희는 주급이에요. 매월 중에서 이제 이렇게 5주가 있으면 되게 행복할 텐데, 가끔 가다가 보통 4주였다가 5주 있는 달 있죠? 그 달의 화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에는 저희는 다 4번 내지 최대 5번 정도의 주급으로 후원수당을 받는다. 당연히 즐겁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게, 한 그 400에서 500 조금 안 되는 후원수당만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월급 개념을 매주 받는 이제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러우신가요? 네, 그렇게 분명히 이제 네 하신 분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수당을 받을 일종의 조건이 있대요. 많이 팔고만 다니고 많이 사람들만 한쪽으로만 계속 해서 수당을 이제 주는 마당발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 수당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회원 조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아래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 뭐 이제 한 달 내지 두 달 조금 아직 이제 그 여기서 에린이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의 계보도를 들어가서 보시면 나는 포도 송이처럼 계보도가 많아. 왼쪽에 한 30명, 50명 되고요. 오른쪽도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잘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회원 가입은 열심히 하셨지만 회원 가입을 할 때 포인트 없이 그냥 껍데기 얼핏 보면 포도송인데 먹으려고 보면은 안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회원들만 있지 않은지. 그 말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최소 1만 포인트 이상을 쓰고 먹을 수 있는 소비자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시작을 해야 내 아래의 매출을 그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더라. 라는 부분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회원 등급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원이었다가 내가 소비자니까 내 아이디로 이것저것 먹고 바를 때마다 계속 또 이제 포인트가 쌓이다가 에이전트 자격이 되면은 또 특약점 자격이 되면은 요 부분은 당장 제가 지금 요 몇 분 설명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의 신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듣고 꼭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들에게 이런 수당 받는 구조와 또 회원 자격에 대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한번 또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디로 먹고 쓰는 포인트로 영구 인정을 해준대요. 안 없앤대요. 다음 달 됐다고 없애고 내년 됐다고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안 없앤대요. 영구 인정. 그러면 또는 조건은 뭔가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해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탄탄하게 소비자가 좌우로 있어서 매출 베이스가 고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들쭉날쭉 들쭉날쭉 열심히 내가 팔고 다니고 알리고 다니면 매출이 좀 오르다가 나도 좀 쉬고 분위기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떨어져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요 아래 요 위에 계신 그러니까 내 몸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들쭉날쭉 해도 영구 인정을 받지만 요 아래로는 소비자들이 좀 탄탄하게 지난 월에도 전전 월에도 뭔가 매출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진이 내 아이디로 이제 우리끼리 말이지만 몸 포인트라는 것을 늘리지 않아도 또는 조건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타 마스터고 곧 이제 로얄 리더스를 열심히 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저희의 회원 자격은 지금 처음에 판매사 갈 때 만들었던 특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겠어요? 아래에 불안하지 않고 아래의 소비자들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전월에도 전전월에도 꾸준한 매출 베이스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몸 포인트는 70만 포인트로 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총판 인정으로 받고 있다. 어려워요. 설명하는 저도 어렵지만 네, 네 여러분들은 저게 총판이 뭐예요? 나보고 대리점 내리는 거예요? 총판 내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샵이 없습니다. 자격일 뿐이에요. 자격일 뿐. 자, 그래서 요런 자격으로 내가 수당을 처음 맞을 수 있는 자격을 일단은 이제 만 포인트 이상, 그죠? 만 포인트 이상의 소비자 회원이라면 누구나,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30만 포인트라는 30리터짜리 종이컵으로 보면, 30리터짜리 종이컵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매출이 올라오면은 몇만 원 못 받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30리터짜리에 딱 이제 그 기준점에 그 포인트가 쌓여지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소문을 내는 거죠. 내 아래 한 줄로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내가 최소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으로 두 줄을 가르지 않으면 수당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두 번째 조건도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조건은 자,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 두 줄로 입소문 좀 내주시고 세 번째 조건은 왼쪽으로 입소문 낸 곳에서 합산이 30만 포인트가 되고 오른쪽으로도 30만 포인트가 되시면은 첫 수당이 발생이 된다. 라는 것을 또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이 오피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직은 뭐 매일매일 막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뜨문뜨문 내가 산 거 정도 또 이제 뜨문뜨문 올라오는 포인트가 6월 9일 날에 성적표, 내 성적표를 봤더니 왼쪽에 13만, 오른쪽에 1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누가 또 앱솔루트도 사고 또 누가 포인트를 같이 올려서 10만 10만 됐는데 합산이 아직은 30대 30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빵점이고 미달이라고 해서 수당을 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날 봤더니 또 좌우에서 포인트가 올라와서 결국은 짜잔 누적 합계 보시면은 33만 대 31만 드디어 30만 포인트가 이상이 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조건과 점수가 부여되냐면 드디어 0.0점 미달 미달이었던 날에서 30대 30으로 되는 그 날에 점수와 또 이제 등급을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서 약 이제 N가 기준으로 해서 6만 원 내지 6만 5천 원 정도의 수당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입금이 되더라. 이게 첫 번째 후원 수당을 받을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다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려 나가기 게임이다 보니까 그닥 어려운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야, 이 6만 뭐 2천 원, 6만 1천 원, 그러니까 6만 원이라고 칠게요. 이 6만 몇천 원 가지고 내가 무슨 떼부자가 되느냐. 당신 몇백만 원 벌고 몇천만 원 버는데 6만 원을 자주 받아서 몇백 몇천 버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정해 놓은 그런 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나는 사업에 관심 없어도 꼬박꼬박 내가 쓰는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들이 올라오는 포인트로 말미암아 한 달에 한 번만 수당을 받는다 해도 이게 1년만 지나도 70여만 원이 되고
또 그대로 한 통장을 내가 따로 관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10년이면은 770여만 원. 또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애터미 제품을 쓰는 엔드 유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 2,300만 원 정도의 중형차가 하나 뚝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여태까지 내가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 모든 돈들이 그 마트에 그 대기업에 이사진의 안주머니 뒷주머니로 꽂힐 법한 그 돈들이 이제는 내 통장으로 고스란히 애터미를 통해서 아직은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버려질 수 있었던 돈을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볼 뭐 직급 중에 하나, 성공 코드 중에 하나가 오토 판매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그런 이제 연금성 수당을 받는데 나만 200 받고 끝나면은 내 파트너들은 재미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쭉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200만 원 받을 때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세미 판매사라는 또 이따 설명드릴 그런 이제 프로모션 직급이 좌우로 생기면서 100만 원, 100만 원 받는 내 파트너 또 그 아래 두 단계만 내려가도 한 25만 원씩 받는 사람이 네 분 또 그 아래로는 8만 원씩 받는 사람이 최소 이제 그 8명 이상씩 같이 내가 200을 받고 돈을 주는 회사 사장처럼 내 직원들한테 내 주머니에서 직접 돈은 안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같이 벌면서 내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쁜 조직들이 그려져야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는 탄력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을 자주 받아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비자 나이테가 계속 커진대요. 좌로든 우로든 소비자가 커지면서 처음에는 30, 39간에 내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순간 회원이라고 주지만 회원이 되고 30만 포인트가 안 될 경우에는 같은 조건이라도 2만 원밖에 못 받는데 내 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순간 이제 30대 30이 되면은 나는 최초 한 6만 그 몇천 원 네, 최초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소비자 나이테가 커지면서 5천 대 5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5% 안에서 나 한 숟가락만 먹을게 했는데 숟가락 크기를 얘기 안 했네. 말은 한 숟가락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사부로 한 숟가락을 퍼가. 그러면은 내가 먹을 땅이 내가 먹을 포인트가 많이 없어지는데 박한길 회장님은 한 숟갈 먹을게 하면은 먹을 숟가락 크기를 딱 정해줬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정해줬냐? 이 이상은 숟가락 아무리 큰 숟가락을 가져와도 요 정도밖에 저희는 퍼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후원수당 상한선의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아까 이제 후원수당 상한선 제도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자꾸 폐단이 뭐예요? 초창기 멤버만 좋은 일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람 뒷주머니로 계속 일만 해준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폐단이 있었었는데 그거조차도 박한길 회장님은 잡초를 뽑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먼저 오는 사람?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로서, 지금으로 보면은, 먼저 우리 애터미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요 위에 성공점에 딱 다다르게 한 거예요. 한번 버는 사람이 끝까지, 이제 벌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친구가 데리고 와요. 친구야, 저 사람 대박이지. 저 사람 월 얼마 버는지 아냐? 월 한 20억, 30억씩 벌어간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희망 고문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한 숟갈만 먹고 갈게 했는데 야삽으로 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희망 고문으로 우리는 그 간격을 좁혀갈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 박한길 회장님은 위에 싹둑 잘라서 먼저 온 사람도 성공 있을 점에 1년 뒤에 안 사람,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나는 애터미 시작한 지 7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 성공 있을 점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또 이제 그
노력하는 사업자이고 언젠가는 저희도 이 빨간 상한선에 맞추겠죠. 그러면 먼저 왔었던 일본 박정수 임페리얼이나 7년 뒤에 알았던 김영준 그때 당시 임페리얼이나 받아가는 후원수당, 전 직급수당 아직 얘기도 안 했습니다. 후원수당만큼은 10원 한 장도 틀리지 않고 이분과 똑같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라는 부분이 대박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이제 1번이래요. 마라톤인데 1등에게만 상 주는 개념이 아니라 순위는 그 순위가 없대요. 그러니까 완주만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직급수당 얘기 또 들어왔습니다. 직급수당은 초기 직급자에게 유리하게 좀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처럼 먼저 온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젊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더 줘서 쏠림 현상을 있는 게 아니라 늦게 온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슴 뛰는 젊은이도 다리 떨리는 아줌마, 할머니도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는 이제 수당을 분배를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이제 직급수당도 저희는 이제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7가지의 직급으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작할 때 좀 힘든 사업자, 뭐가 힘들겠어요? 아직은 내가 교통비나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누구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돈이 없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정도의 첫 번째 직급자에게 올리 너희들만 나눠 먹어 라는 개념으로 총 매출 PV의 20%에 해당되는 20% 중에서 첫 번째 직급자에게 절반을 띄어서 올리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라고 다른 직급자들은요.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로열, 크라운, 임페리얼은 요 10%의 촉수 엄금, 손대지 못하게 아예 딱 보호막을 쳐놨다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 정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정도만 돼도 월 200에서 300 정도의 그런 고정적인 수당 정도는 받다 보니까 애터미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사람이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들쭉날쭉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비전 보고 한번 제대로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되신 분들은 끝까지 임페리얼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를 배분을 해놨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작게 최고 임페리얼은 0.3% 정도만 가져가세요. 당신 그 정도 하루에 3끼 먹으면 되지 하루에 300개, 3000개 못 먹잖아요.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라는 개념으로 또 아래에 있는 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마케팅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여태까지는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였었어요. 근데 또 여러 리더님들의 또 그 목소리를 또 같이 본사에서 이제 참고를 해서 그랬는지 세미 세일즈라는 이건 직급이 아닙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은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 세일즈는요, 올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올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요 세미 세일즈를 운영을 할 테니 그 기간 안에 많이 어떻게 보면 또 홍보도 하시고 많이 그 여러 파트너들과 나눠 가지세요 라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직급은 월 200에서 300 정도의 오토 유지 시에는 가능했는데 계단이 좀 높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계단으로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잠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세미 세일즈, 이제부터 이제 직급의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직급 얘기 또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세미 세일즈는 보름입니다. 한 달 1일부터 31일 중에서 보름씩 나눠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저 4일부터 19일까지 도전해도 돼요? 안 돼요. 회사가 이제 정해놓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요 안에서만 매출 베이스로 저희가 또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 세일즈는 아직은 첫 번째 직급은 아니지만, 내 매출 볼륨으로 보름에
좌에 150만, 우에 150만을 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착한 회사죠. 저 옆에 사원 보시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 사업자를 더 생각을 한대요. 뭘 생각해? 몬 포인트도 70을 차리고 150, 150을 하세요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끄떡끄떡하고 갈 법했는데 몬 포인트 30이었다가 40으로 만들면서 특약점을 만들 때 40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빼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합계로 150만 포인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제 꼭 이제 스폰서님들에게 아까 뭐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세미세일즈 나도 한번 가볼라요 하시면은 또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식적인 이제 직급이에요. 첫 번째 직급 1학년. 1학년은 내가 이제 판매사라는 것을 이제 도전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까보다는 150 정도에서 세미가 됐는데 지금은 보름에 250, 250 정도의 볼륨의 숙제가 조금 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미 세일즈보다는 조금 돈을, 이제부터 돈이 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직급을 달성을 하면은 승급 프로모션이라는 이런 제품을 또 같이 부상으로 이제 전해줍니다. 아, 요게 저 5년 전에 제가 이제 세일즈 마스터 될 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 댁에서 이제 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제 찍었던 풋풋했던 사진을 또 이제 올려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직급까지는 매출 베이스예요. 포인트 베이스고 많이 팔거나 많이 알려서 PV가 많이 올라오면은 갈 수 있는 유일한 직급인데 두 번째 직급부터 임페리얼 직급까지는 많이 판다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이냐? 나의 직급을 물려주래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였으면은 좌둘 우둘 우리 서지영 총장님도 요즘 유행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은 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의 직급 물려주기 시작. 좌둘 우둘. 그래서 내가 세일즈 마스터였다면 좌둘에 세일즈 마스터 둘, 우에 세일즈 마스터 둘을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직급을 물려주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진이 되고 요 구조로 똑같아요. 임페리얼까지. 그러면서 이제 승급 프로모션. 요거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팀장이 됐을 때 아까 판매사 때는 그냥 뭐 가디건 입고 그냥 몸빼 바지 입고 갔는데 이제 팀장 정도 되니까 조직, 팀장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다마이의 스벙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까지 갔고 또 이제 샤론로즈 마스터 또 내 직급을 물려주면서 이때부터는 무겁게 선물로 주지 않고 입금으로 또 이제 현금으로 주더라는 거죠. 여행 가셔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이제 사서 드세요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때는 국장이 되면서 이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진. 그 전에는 돈 못 벌어올 때는 와이프가 뽀뽀도 안 해줬는데 또 이제 같이 이제 돈 잘 번다 이제 뽀뽀까지 해주네요. 세 번째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스타 마스터 저의 직급을 또 좌둘 우둘 열심히 또 후원하면서 알리면서 이제 현금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 19년도에 19년 12월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이제 그 스타 마스터로 이제 승급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밟고 죽이고 혼자 잘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 돈이 되면서 평생 로얄 패밀리로 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정말 재밌고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쑥스럽지만 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내가 정말 30년 전에 잠깐 꿨었던 꿈까지도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가고 있다 보니까 애터미가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위에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또 이제 도전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이제 가게 될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날 우리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찍었었던 사진인데 이제 서지영 총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나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면 저 5천만 원을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릴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이날 현실로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 로얄 마스터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또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날 가서 또 재미 없을 것 같으니까 곧 또 이제 로얄 마스터 자리에서 저 김용준이란 총장이 어떤 제스처를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는지 제가 꼭 무대 위에서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분당 탑의 주인공이신 우리 영원한 스폰서이신 또 이제 노정구 윤은주 크라운 마스터 되실 때 곧 이제 임페리얼 저희가 또 재심 합력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저희도 같은 교회, 또 우리 위에 스폰서님도 같은 교회, 또 우리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도 같은 교회. 그 교회는 노났죠. 완전 이제 로또 명당되면 거기 계속 명당되듯이 그 교회로 많이 또 이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정말 현금 10억으로 프로모션을 정말 지게차로 퍼드리는 거죠. 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10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처럼 모시고 오신 분들과 나와 이 우수한 제품으로 멋진 회사로 정말 저 자리까지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모션만, 이제 일회성으로 받는 거지만 프로모션만 되면은,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빨간색만 다 더해봤더니, 13억 6천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여러분들 다 꼭 찾아가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임페리얼부터 지금 현재, 이제 12번째, 이제 그, 요 임승택 임페리얼 마스터는 7월 15일 날, 또 이제 오롯 비전홀에서 또 성대하게 또 임페리얼 마스터요 이제 승급식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최고 직급을 위해서 이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초창기 멤버였다면 과연 이 애터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정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어느 정도 제품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제가 알게 됐다 보니까 이 탄력을 받은 거지 정말 초창기 분들 정말 맨 땅에 헤딩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정말 꾸준하게 알려오셨기 때문에 성공은 충분하게 또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클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급 가기 전에 저희 팀은 이제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시작을 해서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기 전에 여기 오토 판매사 핀을 꼭 이제 가슴에 달고 팀장 도전을 또 이제 같이 또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장 샤를로즈 마스터 이후에 바로 스타 마스터가 아니라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는 또 영광의 배지를 또 달고 승승장구하는 7단계의 직급이 아니라 사실상 그 안에는 총 11단계의 직급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는 좀 길었습니다. 근데 내가 과연 이 제품, 이 회사에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나는 인맥이 없고 말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도 왼쪽에 저희 장모님, 오른쪽에 우리 엄마 두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희처럼 두 명만 계셔도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든 석세스 아카데미든 친구야 같이 가자 해서 그런 이제 그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된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끝까지 하면은 성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 가지 또 힘듦에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지시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너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스폰서님을 딱 옆에 앉혀놓으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한 부분 한 부분씩 꼬집어서 도대체 이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나이도 어리지만 이제 그 중국에서 오셨고 또 어린 나이에 네트워크에 뛰어들어서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지금 또 따끈따끈하도 못해 아주 이제 핫한 그런 이제 총장님이십니다. 요 앞전에 총장 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의 성공 길은 어떻게 가셨는지 성공자를 모시고 성공의 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름을 설명 안 했어요. 박수 소리가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쳐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제가 뭐 저기 이게 좀 가릴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아요. 여기 앞에 딱 있으면 든든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장일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형준 본부장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 있잖아요. 능력 없다, 인맥 없다, 또 뭐 없다? 왜?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제가 다 차지한 것 같아요. 한 거는 제일 마지막 거 끝까지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요. 열심히 예, 애터미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 갖고 나왔는데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는요. 성공의 8단계. 하나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오면서 이렇게 고생길을 얘기하는 스토리 형식.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실 겁니까? 스토리요? 얘기 듣고 싶으세요? 하여튼 남의 고생한 거는 잘 들으려고 해. 네, 고생한 거는 모르시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강의 두 타임 이렇게 들으셨는데 약간 좀 뻐근하시죠? 예, 위로 한번 쭉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 윽윽 내셔도 됩니다. 네, 네. 윽윽 내시면 더 배로 시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네, 네. 꽤 있으십니다. 네. 아, 저는 누구냐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네, 제일 요쪽에 영어로 된, 네, 저 사람이 저예요. 예, 네, 영어로, 뭐냐면요. 중국으로 되어, 예, 네, 중국어란다. 영어로 되어 있죠. 예, 네, 저게 원래 중국어 병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어 발음이랑 좀 다르죠. 이름이. 예, 네, 저는 장예란. 중국말로 하면 장이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 선배님 한 분 여기 와 계세요. 오늘 만났어요. 네.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저도 되게 떨려요. 우리 선배님이 와 계셔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저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3년도예요.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애터미 제품을 정말 싼 맛에 너무 좋고 해가지고요. 2년 정도 그냥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주방에서.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중국에 있을 때도요. 계속 식당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 또 더 계신가요? 네, 아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고지은 국장님도 예, 중국 분이시고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중국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 길림시에서 오셨던 분들은요, 아마 그 뽀리창 동쥐즈 하면 아실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저희 집이 이제 식당을 했었고, 그러니까 엄마는 한 30년 넘게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요 일이 더 빡세요.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야 돼요. 식당 일을, 주방에서. 그래서 엄마가 허리가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고 물리치료를 이제 받는 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엄마가 허리가 삐끗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터미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삐끗함이 어떻게 보면 잘 됐다. 근데 지금도 허리 아프대.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제 계시는데요. 누가 왔냐면 저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변인성 총장님께서 우리 집에 이제 오셨어요. 그건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저희들을 애터미 제품을 소개해 주신 분이 보험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보험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요즘 어디 노는 사람 없어?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요즘 노는 사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이제 딱 와서 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 언니 다 왔는데 난 누구랑 좀 같이 올라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른 사람이 키도 크시고 아주 웅장하신 남자분을 모시고 저희 집에 왔죠. 만약에 제가 집에 있었더라면요,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뭐 안 보던 사람이 막 오고 막 그러면 싫잖아요. 제가 꼬라지를 엄청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없었어, 다행히도. 그래서 엄마는 혹 해가지고요, 뭐 놀면 뭐해 따라가보지 뭐 해가지고 그냥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막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거예요. 뭐 한 번 사면 되고 뭐 더 이상 살 필요 없고 막 쭉쭉쭉쭉 내려가고 막 이거 다 뭐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가입비 유지비 없다,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이거 사기야.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난리나 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열이 받으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 듣고 왔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거죠. 그래서 네가 가서 들어봐. 그래서 제가 똑똑한 제가 가서 들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 너무 잘하시죠? 네. 저는 만약에 지금 이때 와서요 이렇게 강의 잘하신 분 보면 나 사업 안 해. 강의 잘한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저렇게 강의 잘하면 성공하겠구나. 강의 못한 나는 성공 못해. 저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제가 갔을 때는요 강의를 진짜 못하셨어요. 그리고요 환경도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조금만 이런 방에 이렇게 빛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때 7,800 보시는 분이요. 그래서요 하면서요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계속 그래서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제품을 써봤잖아요. 좋은지 알잖아요. 화장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뭐 샴푸도 쓰고 해모임도 드시고. 근데 솔직히 해모임 나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뭐 포장도 이상하지 하니까 엄마가 내한테 이렇게 따서 주면은 먹고 안 따서 주면은 안 먹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만약 저게 맞다면, 저게 진실이라면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프잖아요. 집에서 놀잖아요. 엄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엄마는 또 끈기가 있으셔요.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그 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집에 오고 점심 식사 열심히 하고 오시더라고요. 맨날 막 밥 만찬은 맛있게 하니까 가서 식사하고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가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허리 좀 나으면 식당 일 다시 하러 갈래 이랬어요. 엄마 하지 마. 저의 딸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엄마가요 좀 이쁘게 좀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화장품이라도 팔고 다니면 제가 마음이 편하잖아. 이제 더 이상 그 식당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하든 누가 하든요, 스폰서님이 명단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셋째 큰 엄마, 둘째 이모, 세 번째 셋째 외삼촌, 똑똑똑 하니까 다섯 명이야. 그 사람들 찾아. 근데 그 사람들 찾아갔는데 우리 셋째 외삼촌의 와이프죠, 우리 외숙모가 우리 엄마하고요 동창이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이딴 거 하려고 한국 왔나? 피땀 흘려서 뭐 돈 벌어야지 이게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숙모가 동창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동창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은이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멸. 우리 아는 사람들은 전멸. 우리가 왜 인맥이 다섯 명밖에 없겠어요? 더 있겠죠. 근데 전멸을 시켰다고. 그래서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중국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아니에요. 예전에는 찾아가면 다 이런 식이거든요. 말은 안 해도요. 눈을 딱 깔아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 중국 사람 안 찾는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중국 분들이기 때문에 안 찾는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안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개척이에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중국에 계셨어요. 중국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제가 아버지 얘기 너무 안 하니까 아버지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승급식에 아버지 얘기 안 했다고 아버지가 엄청 삐져 계셔요 지금. 네, 다음에 크라운 뗄 때 아버지 얘기 꼭 할게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뭐냐면 중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좀 느끼시게 야, 이 예편이야 이거 다단계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걸 말아먹었어. 그냥 말아먹은 것도 없어. 그냥 사기당했어요. 집 한 채 날아갔어요 우리 집에. 네. 근데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길어질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냥 쏜살같이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저처럼 엄마한테 꼬셔서 가서 당신이 가서 알아봐 해서 딱 한 번 더 꺼놨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거 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과가 있다고 그래도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개척 스폰서님 변인성 총장님 엄마, 아버지 시작. 딱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옆에 그 길이 이렇게 딱 두 갈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갈래가 아니죠.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힘든 것을 제가 알죠.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식사 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땀 뻘짓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샤워 다 하시고 식사 다 하시고 딱 앉으면요 상 딱 펴놓고요 밥상 딱 펴놓고 오늘 들어갔던 곳을 명함장을 다 꺼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뭡니까? 명단이에요. 아, 이 사람 인상이 되게 좋더라 선하더라. 우리 애터미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막 이제 다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골라졌고, 예. 그랬는데 아버지가 더 잘하세요. 아버지가 들어가시면요. 너가, 이거 뭐,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죠. 이거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아니, 제가 이 나이 먹고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갔다 오면요. 그냥 금방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거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그래서요, 우리가 많은이 아니고 우리 제일 첫 사업자, 제가 저희 첫 사업자, 여러분 아시죠? 안광호 서순희 본부장님. 첫 스타트 들어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큰 공을 세우셨죠?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실컷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럼 저는 뭐 했냐? 어머니가 H2 비자예요. 그래서 가입을 제 이름으로 F로 제가 F4기 때문에 F4로 가입을 했고 어머니는 H2기 때문에 중국에 한 번씩 날아가야 돼요. 가면 두 달, 세 달씩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개척식 해놓고 가면 두 달 동안 후속 관리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가면 변희선 총장님 후속 관리 안 할 것 같고 네가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중국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제 몇 개씩 막 빼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와서 후속 관리를 해요. 제가 그 후속 관리를 하는데 첫 집 제가 정말 잊어먹지도 않아요. 한 분이 전화를 이제 주셔가지고 엄마 전화를 주는 제가 전화를 받고 예, 그분이 부동산이었는데 화장품 한 세트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 가게에 정말 암매하시는 분들, 뭐 뉴스긴 하시는 분들,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다. 그런데 딱 엄마한테 사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 더운 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방을 울러매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계속 아른거린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처음 만나신 그분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요. 그냥 엄마, 아버지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만 봤고 그 얘기만 듣고 아, 애터미 되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 열심히 하면 내가 되겠다. 이 생각만 했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딱 하려고 전업으로 나왔을 때 개척이 저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요. 이게 생소하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다 하는데 제가 못할 거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4년도 7월 1일 날에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람은요 되게요 마음이 뭐 어떻다고 해야 될까? 자기가 직접 정말로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엄마 아버지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아직까지 애터미가 체질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왔는데 센터에 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젊었어요. 애기야 완전. 애기야 완전.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요. 아니 사람들도 많으면 돼. 근데 우리 팀에는 저, 변 총장님, 우리 엄마 셋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다 쪼르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변 총장님 왔다 얘기하시죠. 그럼 나 솔직히 그 앉아가지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그래도 강사하면 돈 벌어. 그럼 나 지금 한 번도 안 벌면서 여기 와 앉아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엄마의 뜻에 의해서 나오긴 했지만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들 때 많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건 일이 발생이 돼요. 저희 집에 그때 빌라, 허름한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전세를 그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얼마 올려달라면 2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예. 네. 근데 보통 2천만 원 올려달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2천만 원 올려달라. 돈이 있어야 2천만 원을 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부동산 아저씨 뒤에 쫓아가는데요. 집을 점점 안 좋은 데로 찾아가요. 지 아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게 뭔 짓이야. 내가 지금 30까지 살아. 제가 그때 32살이었거든요. 내가 30 넘게 살아가지고 지하방에 가야 되나? 네. 그리고 그것도 엄마 아버지 모시고 지하방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요. 부동산 아저씨 그 발 뒤꿈치 있잖아요. 그게 눈에 선해요.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지하방으로 가야 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첫째, 제가 사실 한국에 올 때요.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면 제가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피부 관리샵을 차렸었어요. 스물 몇 살 때. 그래서 그때 그거 차리면서 당연히 망했죠. 망했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걸 배워가지고 중국 가서 다시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럼 이거 하나. 이거 내 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강사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야.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할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얼마나 버느냐 이거죠. 세 번째, 애터미를 한다. 애터미는 하면요. 연금성 소득으로, 시스템 소득으로 5천만 원, 1억을 벌어갈 수 있대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아, 확실하세요? 네. 저도 3번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이요, 결단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편한 거 아세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두 개 동시에 할까, 뭘 이걸 할까, 막 이럴 때는요, 우왕좌왕해,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요, 딱 결단을 하니까 딱 꽂히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을 때는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야. 이제 집중하게 돼요. 예, 네,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개척 그냥 팍팍 나가고,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롤모델을 딱 찾았어요. 난 나의 롤모델은 누군가? 누굴까요? 윤현주 단장님. 정말 제 눈에 너무 멋졌어요. 키도 크시고 네, 멋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결단을 딱 해버리니까 이 자세가 바뀌고요. 제가 이 옷 복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옷 딱 갈아입고
정장으로 딱 입고 머리 쫙 잘라버리고 긴 머리 아니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애터미 사업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진하고 하기 전부터 누가 계셨냐면 우리의 안광호 서순례 본부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처음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시는데요. 누가 오셨냐면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하고 안광호 본부장님이 원래 뭐 하신 거 아시죠? 네. 예. 에이사를 하셨댔어요. 정말 우리 눈에서는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경력이 있으시니까 와, 저분이 하면 정말 대박이겠다. 대박이겠다. 속으로 맨날 외워요. 대박이겠다. 대박이겠다. 예. 근데 그런 느낌 아시죠? 들어올까 말까. 화용가입도 안 했어. 들어올까 말까 하는 이런 마음. 예. 결국은 들어오셨는데 예, 누구하고 같이? 박영찬 본부장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 무슨 느낌이에요? 넝쿨체 들어온 느낌이죠. 예. 그분들은요,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데 있어서 남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애터미 어떻게 알아봐요? 오늘 동영상 한 편, 내일 동영상 한 편 이렇게 알아보시죠? 예. 그분들은요, 집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딱 그 추석이었어요. 추석 동안 잠을 안 주무시고요. 애터미에 있는 없는 동영상 다 꺼내서 보시면서 분석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대박이죠. 네, 대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줄은 컸죠. 네, 한 줄은 나왔죠. 또 한 줄은요? 네, 애터미는 몇 줄입니까? 예, 두 줄입니다. 철저하게 개척을 두 줄로 해나갔고요. 그 한 줄은 되어 있지만 이 한 줄이 안 돼서 또 계속 개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지하방에 살면서요. 사실 지하방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도 지하방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북경에서 처음으로 북경 도착한 그때에 지하방을 사는데 그거는 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쥐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아봤어요. 근데 그거는 저하고 그냥 친구, 여자친구하고 두 명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뭐냐면 계보도를 그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달력에다가 계보도를 딱 이제 두 줄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가서 개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시키면 거기다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쓰시죠? 네.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 시나리오에 나는 이런 꿈을 이루겠다, 이런 꿈을 이루겠다 하시잖아요. 네. 저는요, 이 계보도를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계보도를 보면서 나가서는 어떠한 거절을 받고 하더라도요, 이 계보도 쫙 내려가는 거 보면요, 이게 지금은 작지만 5만 명, 10만 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김영준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총장 가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셨죠. 저는요, 꿈이요, 총장 가면 이 계보도 얘기를 꼭 할까 했잖아요. 그때 앉아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 계보도 얘기 꼭 하겠다. 내가 이 지하방 얘기 꼭 하겠다. 자, 지하방 보여주세요. 지하방 사진 찍어왔어요. 안에는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로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어떤 지하방인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예요. 예, 이게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아니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가서 요 첫 집이에요. 그리고 요 집 창문이 여기 있어요. 이 집에서 우리 변혜선 총장님도 오셨댔어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여기 살 때는요. 제가 여기 산다고 자존심 상해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공을 하니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곳에 살았다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 아휴, 너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맨날 자기 고생한 거 얘기하는데. 아, 진실인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꿈을 키워갔어요. 이 집에서 그 계보도 딱 그 문에다가 딱 이렇게 써놓고 그걸 계속 꿈을 꾸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와서 우리의 예, 안광호 본부장님 나오시고 예, 우리 박영찬 본부장님 나오시고 그리고 그쪽 그 라인에는요 정말 짱짱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정말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인맥도 없지만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요 특히 A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정말 선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항상 저에 대한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세요. 아 우리 스폰서님 젊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저희 장점을 엄청 많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후에 보니까 그게요 전문용어로 에디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내가 사업 설명을 정말 잘해야 되나? 저요 진짜 사업 설명 못해가지고 어떤 무식한 방법 썼는지 아세요? 저는 제품 전달을 잘했어요. 개척을 했기 때문에요. 누구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보상 풀렘 풀라 하면요. 꺽꺽꺽꺽거려요. 나는 분명히 알아. 근데 말이 안 돼.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강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그날은 날 잡아가지고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어폰을 갖다 꽂고요. 내가 박예란 총장님 강의 있잖아요. 이 귀에다 꽂고 이걸 하나하나 썼어요. 그분이 이랬습니다 하면 씁니다라고 쓰고요. 이랬어요 하면 써요라고 써요. 그대로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요. 몇 번 읽으니까 안 봐도 이제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딱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쫙 이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우리 그 저기 파일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설명해? 한 3, 40분 설명하니까 상대방이 눈이 뒹그러지더라고요. 아, 언제 끝나나라는 표정이에요. 저도 하면서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부분은요. 내 스폰서님 에디파이 해주는 거고 내가 진정으로 할 것은 그냥 자랑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랑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 설명은 여기 와서 앉아서 듣는 게 최고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스폰서를 그냥 대동해서 모시고 가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 듣는 게요. 뭐 스폰지처럼 팍팍 이렇게 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을 안 하면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노 이래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앉아 있으면요. 다 들리거든요. 한마디라도 그냥 뺏길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여기서 앉아서 들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강의? 오늘 제 강의 잘하나요? 아,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해야 돼. 못해야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을 얻어요. 그렇죠? 난 쟤보다 나을 거다. 예, 저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정말 나를 팔고 진심을 팔고요.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파트너 사장님들 한 평생 가야 돼요. 한 평생이 아니고요. 우리 3대 동안 같이 가야 돼요.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들도 같이 놀아야 돼요. 우리 손주들도 같이 놀아야 돼요. 그러려면 속이고 사기치고 뻥치고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좌측은 정말 짱짱하신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박영찬 본부장님, 이준석 본부장님, 김현정 본부장님, 쩍쩍쩍 본부장님 엄청 많으시죠?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마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기 한 100명 넘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되나 그게? 그렇죠? 그 생각하시죠? 저도요 이 많은 사람 앞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나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았죠. 맞죠? 이 자리죠? 이 자리예요. 성공해 여기는.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됩니다.
자, 뒷장 보여주세요. 자, 요거 제가 언제냐면 제가 사실은 2014년도 7월 1일 날 전업하고 나오고 또 얼마 진행 막 하다가요. 배가 이만해가지고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임신해가지고 차 운전하면서 계속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석세스 다 갔어요. 아기 넣고 딱 7개월 됐을 때예요. 중국에 계시는 우리 시부모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부모님 들어와가지고 막 짐 푸는데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딱 우리 아기 7개월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때쯤이거든요. 제가 그 모습 때예요. 네. 진짜 아기 놓고 7개월 됐을 때 붓기도 안 내렸고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뚱뚱한 모습이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입었던 옷이 이 옷이에요. 네. 입을 게 없었어요. 정말 들어가는 옷이 없었어요. 우리 아기 데리고 차는 여기 SM3 중고차 애터미 한 다음에 차를 배웠고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죠? 이쁘죠? 이건 뽀샵이고 이건 뽀샵이고 좀 달라 좀 달라. 네. 근데 어쨌든 변한다는 거예요. 애터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짱짱한 리더로 짱짱한 멋진 여성으로 멋진 남성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겁니다. 자 위로요. 자 이렇게 변했어요. 멋지죠. 로얄 마스터 때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파트너 사람들 동영상 찍은 거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 동영상에 안 나왔어요. 파트너 사람들 나오는 거 보고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였습니다. 네. 자 뒤로. 예. 저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꽤 무거워요. 네. 좀 더 무거워도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고요. 자 뒤로. 자 여기는 우리 삼총사입니다. 예, 우리 셋이 카톡방도 삼총사라고 썼는데 가문의 영광. 아주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 그리고 저희 동생 장예정 본부장님. 네, 저희 동생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19살 때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고요. 거기서 대기업도 다니고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참 답답했대요. 엄마하고 언니가 똑똑한데 왜 저런 걸 하지? 근데 뭐라고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는 못하고 일본에서 그냥 제품만 쓰고 있었고 근데 제품은 좋았고 한국에 와서 장혜정 본부장이 뛰어들었을 때가 저희가 리더스 클럽에 1억 연봉자가 됐을 때 장혜정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이미 본부장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제 곧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우리 짱짱하신 우리 리더님들, 본부장님들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이분들 참 대단하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거든요. 예. 너무 훌륭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배워요. 우리 파트너 사람한테 정말 많이 배워요. 예. 이런 분들이십니다. 네. 자, 다음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영리더스, 우리 분당의 영리더스들이에요.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신 분들이고 여기서 다 제 파트너인데요. 한 분만 제 파트너가 아니야. 요분. 예, 저분 누굴까요? 제 파트너는 아닌데 저랑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전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저의 동창이에요. 예. 제가 인천 글로벌 탑센터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저분이 나타난 거예요. 예. 저분이 나타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중학교 동창. 예. 중학교 동창이 그날에 다 씻고 별로 안 나오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예, 국장 직급까지 와 계십니다. 예. 목표가요. 저를 따라잡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이 사업은요. 늦게 시작하든 빨리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돼요.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애터미는 마음먹으면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자, 오늘의 강의 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알아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과자 따먹기, 뭐 사탕 따먹기 있잖아요. 막 뛰어서 끝까지만 완주하는 사람은 그 사탕이 다 있고 그 과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터미가 모든 것을 마련해놨어요. 제가 이 말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애터미를 알아보시게 되면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끝까지만 간다면 딸 수 있다. 정말 임페리얼까지 가면요, 돈 한 푼 차이 안 나는 그러한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성공의 자리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저희에게 성공의 길을 말씀해 주신 장예란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듣는 내내 계속 그 어떤 게 느껴졌냐면 믿음 그리고 진실성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그 저 친구분이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더 빨리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믿음을 주는 스폰서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그런 파트너라면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임페리얼 정상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임페리얼 간다 외치면서 오늘의 연합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제가 나 임페리얼 간다로 외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 임페리얼 간다! 네, 감사합니다.